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콜리제 TV를 운영하고 있는 배문주입니다. 이 영상을 지원해주신 유튜브에 감사드립니다. 콜리제 TV는 주로 패션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인데요.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바다다. 바다다. 이 콜리젯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컬러, 두 번째는 사이즈, 세 번째는 텍스처입니다. 또 클로젯이라는 옷장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기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을 뮤즈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뮤즈님들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뮤즈라는 뜻 자체가 패션 브랜드에서도 영감을 주는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마치 그 이름처럼 뮤즈님들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저희가 제품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을 함께할 재킷은요. 저희 콜리젯바이에서 첫 제품으로 만든 네이비 트레이저입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VOD 롱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나 저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탭에 있는 설문조사 기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신의 사이즈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컬러를 가장 선호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품 제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은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입은 제품은 에스프레소 재킷이에요. 딱 그때 접속을 안 하면 놓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스토어에 모든 제품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스토어 기능을 활용을 하면 또 다른 영상을 보다가도 언제든지 접속해서 저희의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제품 보기 버튼 기능입니다.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제품 보기 버튼은 라이브 쇼핑 같은 거를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 또 VOD 롱폼에서도 쓸 수 있고 쇼츠에서도 얼마든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그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품 보기 버튼이 있어서 너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리뷰하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요. 리뷰를 하거나 혹은 스타일링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다 보면 그 제품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요청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 버튼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씩 답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어서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품 보기 버튼에 타임스탬프도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타임스탬프는 특히 VOD 롱폼 콘텐츠일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라고 할 때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이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예전 영상에도 이 제품 보기 버튼을 추가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특히 기본템 같은 종류들은 트렌드와 상관없이 매년 찾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올해 출시된 아이템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제품 보기 버튼을 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저는 쇼핑 아날리틱스 기능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쇼핑 아날리틱스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어떤 콘텐츠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 모두 다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혹시라도 상품 판매가 좀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본인 그대로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면 그것 자체로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든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고 어쨌든 소비자는 자기에게 맞는 걸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직접 만든 이런 제품의 스토리를 전달한다라고 접근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를 운영하며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심지어 집에서도 편하게 그냥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요!